안녕하세요. 뚝딱소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짠지를 해볼 거예요. 짠지를 담아 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짠지는요, 요 무가 제주무예요. 그래서 저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도요, 6월달인데도 이렇게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무는 요런 걸로 하고요. 요런 걸로. 오늘 이렇게 똥똥한 거? 아직 이 제주무인데 아주 똥똥하고 통통하잖아. 엄마 몸매 같은 거? 네, 저 몸매 같은 거요. 요런 거를 깨끗이 씻어서요, 여기다가. 여기다 한 5개가 들어가더라고요. 5개도 엄청 많이 오래 먹거든요. 그래서 5개 넣고 소금하고 이제 물하고 넣고서는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요 인터넷 보면 요런 거 있어요. 누름, 누름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너무 좋아요. 잠기게. 잠기게.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2달. 네, 2달. 2개월요. 2개월 좀 짠지도요. 어느 정도 조금 익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딱 2개월 된 다음에 제가 꺼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살짝 쪼글쪼글? 살짝 쪼글쪼글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요, 채썰으면은 엄청 많아요, 양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반만, 네, 반만 채를 써서, 이거는요, 이 소금 제가 지금 나온 레시피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저기 물러요. 물러서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신경쓰고 레시피를 짰어요. 그러니까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염도가 맞아야 되네. 그럼.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아주 짜야 돼요. 아주. 엄청 짜요. 두 달 된 짠지. 두 달 된 짠지. 그래야 아삭아삭하고요. 물르지도 않고. 그 오래 둬도. 채 썰고. 아주 이게 또 입맛에는요, 밥도둑이에요. 아주 너무 맛있죠. 앞으로 장마도 지고 하니까요, 요렇게 지금도 담아도 돼요. 지금 담아도 한 두 달 있으면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두 달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전 두 달 전에 담았거든요. 무쌈 같아, 무쌈. 엄마 그렇게 보니까.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하면 체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해서. 체가 일정하니까 뚝딱 소녀 마음대로 썰었어요. 네. 썰다 밀리는 건 아니야, 너무. 아니야, 이렇게 아주 또 나눠야지 이걸. 그렇지. 나눠야지. 이거는 껍질.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러면 일정하잖아. 체가. 그렇지. 썰으면 많어. 반개도 많을 것 같은데. 반개도 많어. 그래도 반개 넣으면 한참 일주일까지는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한 개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짠지를 묻혀놓으면 또 상하니까. 그치. 상하니까 그냥 반개 정도 하면은 그냥 한 일주일 정도 먹는다 생각해도 이쁘지, 이렇게 썰어놓으니까 일정해서. 짜지. 이제 설명할 거야. 아, 예. 짜지. 이대로 무치면 못 먹어요. 짜서. 네. 아, 못 먹어? 네. 잘 지켜봐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요. 물을 하나 채우고요. 15분 담궈 주세요. 아. 네. 네. 15분 담궈 주세요. 그래서 제가 15분 우린 거를 미리 해놨어요, 이렇게. 네. 15분 담근 다음에 물기 빼고. 물기 빼고. 소쿠리에다 받쳐주세요. 네. 15분 담궈놨다가 물기 빼고, 요렇게, 요렇게요. 그다가 15분요. 쪽파? 쪽파. 뭐 쪽파도 되고, 대파도 되고요. 그냥 집에 쪽파가 있어서 저는 쪽파를 넣을게요. 집에 있는 파? 근데 쪽파가 더 나아요. 아, 쪽파가? 대파는 조금 약간
미끌미끌한 게 있으니까요. 쪽파를 넣어주세요. 묻힐 때는. 묻힐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양념 들어갑니다. 이제 장마 드시고 하니까요. 장마철에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아요. 밥도둑이에요. 네, 고춧가루요. 좀 빨갛게 무치려고 그래요. 저는요 청양을 좋아해서 청양고춧가루하고 반반 섞었어요. 그러니까 청양고춧가루가 없다 그러면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또 칼칼해요. 그래서 저는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고춧가루 섞어서 깨요. 참기름 들어가고 깨 들어가고 마늘요. 없네. 간단해요. 네, 이렇게 해서 묻혀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매운 게 싫다. 그러면 고춧가루만 일반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니야, 고춧가루 넣어야지.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으면 안 되지. 무슨 맛으로 먹어? 짠지 맛. 아니야, 고춧가루에도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를요, 채 썰은 거를 짜잖아요? 그러면 정수기 물, 찬물에다가 섞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냥 먹어도 돼요. 그래도 또 맛있어요. 우러나가죠. 왜, 아구찜집에 가면은 짠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에 타서 드시면 맛있어요. 그래서 불 타서 한 30분. 30분 놔뒀, 네, 이렇게 해서 물 붓고 30분 놔뒀다가 먹으면은 저다 쪽파 좀 넣고 청양고추요. 그것 좀 썰어 놓고 하면은요. 그냥 짠지 냉국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그 짠지도 너무 맛있죠. 여름까지 먹을 수 있고요. 엊그저께 저희 둘째 딸이요. 엄마, 그 짠지에다가 밥 좀 비벼줘.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먹으면 살쪄 그러다가도 어 그래 맛은 있지 그랬더니 한 공기 비벼 먹고 잤어요. 넌 없었으니까.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시면요. 맛있겠네. 아 정말 맛있죠. 그냥 밥도둑이에요. 들기름 넣어도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참기름 넣었어요. 들기름 넣어도 돼요? 이건 완전 토속 반찬이잖아. 그럼 제가 여기다 밥 좀 비벼 볼게요. 네. 아까 수저가 여기 있어. 몇 도 아우야. 네. 밥을 여기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 저기 짠지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있지. 그래서 고추장. 고추장? 응. 고추장을 넣어야 맛있어. 아 여기다 고추장 넣고. 고추장. 이게 짠지라도 이게 묻혀놓으면요. 또 밥을 넣으면 싱거우니까 고추장 좀 드세요. 그럼 더 맛있어요. 저번에 해 먹었다니까? 미연이하고 둘이? 네. 아, 너무 맛있죠. 그러면 또 아주 칼칼하니 입맛도 돌고 짠지가 또 밥도둑이에요. 이것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짠지를. 소화도 잘 되겠네. 아, 너무 맛있지. 지금 남아도요. 두 달 후에 드시면은 딱 좋아요. 어우 입맛 도네. 그럼 너무 맛있지.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어우. 어우. 안에 딱 맞아요. 고추장 조금 넣으면.
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